자, 아프리카 보컬 밸런스 방송. 보컬 밸런스, 개개인의 보컬 밸런스를 위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자, 연습에 대한 개념 잡기. 연습이란 무엇인가? 연습에 대해 얘기합니다. 연습. 저번 방송 때 처음에 제가 앞부분을 자르고 녹화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개인의 보컬 밸런스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이 방송은요, 강좌이면서도 토론과 질문 답변들을 하고자 해서 만든 그런 방송이에요. 제가 이제 카페 공지에다가도 적어놨는데,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매주 월요일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요, 올바른 보컬 이론들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그냥 오지랖에서 시작된 거고요. 저를 포함한 뭐 누군가 특정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시작한 그런 방송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올바른 보컬 이론이란 말을 썼는데, 올바른이라는 기준은 제 기준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해온 거에 안에서 올바른 기준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판단은 강좌를 보시고 스스로 뭐 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면서 판단은 스스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좌 내용은요, 남도현 교수님과 최용식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런 워크숍들과 제가 그분들께 배운 다양한 그런 이론들과 실기들을 바탕으로 좀 과학적인 발성법들과 그런 이론과 근거를 통해서 그것 더하기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제 노하우, 그리고 제가 11년 정도 음악을 하면서 느껴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 합쳐서 강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전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론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이론들과 발상법들 중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거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제 말을 무시하셔도 되고요. 저를 따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시작해 볼게요. 자, 발성이 아니고요. 연습에 대한 개념 잡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연습이란 걸 하잖아요. 그쵸? 누구나 다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데 연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발성 훈련, 발성 연습하고 노래 연습. 그쵸? 물론 이 발성을 노래에 접목시키는 연습도 있는데, 노래 연습에 대한 부분은요, 고카피에 대한 강좌를 제가 또 나중에 따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고카피를 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할때 그때 한번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카피 강좌를 지금 아이디어를 구상 중인데 재밌게 해보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냥 넘어가 봅시다. 발성 훈련. 그러면 이제 노래 연습 말고 발성 연습에 대한, 발성 훈련에 대한 얘기를 조금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습인든지요,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목표.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전파되어져 있고,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시작됐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잘못 배우고 저도 잘못 가르친 세월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혹여나 제가 잘못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들에 대해 서로 배우고 알리고 해서 함께 윈윈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성 연습하는 걸 제가 봅니다.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학원을 나갈 때 학원의 다른 연습실에 다른 학생들, 그 다음에 제 동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발성 연습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요. 근데 참 안타까운 점은 올바르지 않게 연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이제 연습실 같은 데 가면은 옆방에서 발성 연습 소리가 들리죠. 옛날에 저 시대 때는 가장 무난한 연습이 아였어요. 아. 그냥 아 이런 거를 막 하는 거예요. 저 19살 때는 뭐 야이야이야 뭐 이런 연습도 했고요. 뭐 정말 다양한 연습들을 했습니다. 뭐
우우우부터 해가지고 뭐 미야미야미야미야 막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많아요. 뭐 랄랄랄랄라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 류의 발성 연습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저는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냥 책임감, 발성 연습을 해서 뭔가 내가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어요, 연습을. 근데 이제 와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 모든 연습들에는 목표가 있어야겠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요즘에 이제 SNS 같은 것들이 많이 전파가 되면서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옆방에서 멈멈멈 네이네이 같은 연습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아 소리를 지르고 멈멈멈 스케일을 반복한다고 발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안 좋은 벌이 생기거나 모기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아 라는 발성과 멈멈멈이란 발성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발성들을 통해서도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연습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할 때 제가 듣기에는, 제가 직접 듣기에는, 그리고 학생들이 해준 얘기들과 또 학생들의 경험담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게 너무나 무의미한 반복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연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학생들이 모든 연습법의 다 원리와 그 연습법을 왜 하는지를 막 자세하게 알고 그렇게 그럼 해야 되는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뭐가 중요하냐면 역시 보컬 코치나 그런 트레이너를 하는 입장의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연습을 제시해주고 이 연습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올바른 연습이라는 개념, 올바른 연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올바른 연습이 뭔가, 그렇게 올바른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올바른 연습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자면요, 1번, 자신에게 필요한 연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역시 혼자서 뭐 연구해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요. 올바른 귀를 가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의 귀를 빌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역시 본인이 믿는 보컬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는 거고요. 그거 외에 뭐 카페나 이런 데에 글을 올려서 이제 소리를 올려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제 제자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어떤 음을 내든지 어떤 소리를 내든지 저음, 중음, 고음 상관없이 어떤 소리를 내든지 후두가 무조건 올라가면서 소리가 나요. 첫 소리를 낼 때 이렇게 소리를 낼 때 그냥 탁 후두를 놔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탁 해서 하라고 아무리 제가 유도를 해도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습관과 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아 이거 치는 거 하면 안 된다. 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연습법을 제시를 해줄 때 후두를 내리는 훈련이라든지 후두를 내리고 소리를 내는 그런 어떠한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숙지한 사람이 아 나의 문제는 이런 것이고 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생각 없이 연습을 그냥 막 소리를 내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을 때 그걸 바탕으로 내가 연습실에 앉아서 혹은 집에서 피아노를 두든 뭘 두든 자 연습을 시작해보자 라고 했을 때 뭐 하지? 그래 일단은 뭐 스트레칭을 좀 해줄 수 있고 호흡 연습도 해볼 수 있고 자세도 올바르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후두를 내려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라고 했지 어떤 연습 방법이 있다 뭐 후라는 게 있다면 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실패했다고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거를 올바르게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사실 지금 전 굉장히 뻔한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정말 연습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번, 올바르게 적절한 시간을 투자해 연습을 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올바르게 연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법이나 훈련법을 글이나 동영상으로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바르게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여 연습. 일단은 뭐랄까요? 미친 듯이 연습하는 거는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쉬는 것도 연습이고, 그 패턴을 자기가 잘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걸 처음부터 다 알고 하지는 않겠죠. 다 알고 할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 계속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자기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느낌이 오고, 아, 뭔가 목이 막 따끔따끔하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고 했을 때, 적절하게 쉬어주고 그런 것들 해줘야 되는데, 아, 상관없어. 나는 빡세게 해서 나의 능력을 키울 것이다 라고 욕심을 부리고 막 연습을 하면, 결코 그거는 좋은 연습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적절한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잘 휴식하고, 하고 휴식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2, 30분 연습하고, 한 5분, 10분 쉬고, 이런 패턴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물론, 근데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또 집중했다고 막 1시간, 2시간 쉬지 않고 연습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정형화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자신의 패턴을 잘 가지고 적절하게 쉬면서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이나 동영상으로 배울 수 없다. 이거는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공짜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도 물론 공짜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에서 연습법을 글이나 동영상으로 습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대단한 소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쟁이 분들이 계신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로. 그거는 정말 극소수의 타고난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인터넷 강좌를 보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소리를 얻게 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3번, 연습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올바른 피드백을 받고 그것에 대해 다시 연습을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연습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배운다고 했을 때,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운다고 했을 때, 연습을 하고 가서 체크를 받고, 그래, 잘하고 있다 라든지, 이건 진짜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서 연습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올바른 형태를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어딘가로 치우쳐지거나 흔들리거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혼자 연습하다 보면은, 물론 그게 정말 좋은 길로 올바르게 갔다면 너무너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올바른 길로만 갈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혼자 연습하면서. 그건 진짜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주기적으로 올바른 피드백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4번, 연습을 하다 보면 연습의 방향이 바뀌기 마련이다. 자, 이것도 이제 3번과 이어지는 얘기인데, 피드백을 받다 보면, 자, 피드백을 받다 보면,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후드 내리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피치 올리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좀, 그 시선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후드 내리기나 뭐 피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 그거에 맞게 다시 올바르게 탁 틀어서, 그거에 맞게 또 훈련을 해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향이 바뀌었을 때 다시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잘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주구장창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5번, 꾸준하고 집중된 연습은 필수이며 시간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무한 반복 연습을 한다. 이것도 뭐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들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꾸준하고 집중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연습실 가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5분 연습하고 밖에 나가서 물한잔 마시고, 저쪽에 친구가 있네? 야, 너잘 돼가냐? 하다가 이야기는 산으로 갑니다. 여자에게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산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죠? 나가서 밥을 먹고,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 하나 먹고 싶고.
그래서 오늘 연습은 총 5분 했다라는. 근데 이런 연습 형태가 지금 채팅창에도 말씀하시는데 공부하는 친구들도 비슷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특징이 조금 집중해서 연습하다가 아 오늘 잘 안 되는 것 같아. 바람 좀 쐬러 갔다 와야겠어 하고 나갔다가 밤에 집으로 갑니다. 그런 식의 연습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몇 친구들에게 정말 경고적인 메시지를 드리자면 그 약간의 연습을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걸 위안 삼아서 자기가 연습을 했다라고 되게 뭔가 정당화시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신이 무엇을 연습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고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실을 간 거, 피아노 앞에 앉은 거, 그런 것들이 연습은 아닙니다. 그런 연습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6번, 노래 적용을 위해 발성 연습과 노래 적용을 적절히 섞어가며 시도해 본다.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것만 하고 바로 답해 드릴게요. 노래 적용을 위해 발성 연습과 노래 연습을 섞는다.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하는 연습은 이제 발성적 훈련을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발성 훈련만 할순 없죠. 우리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 발성 훈련 하는 거니까. 발성 훈련이 어느 정도 적용됐고 선생님과의 소통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노래 적용도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어떤 노래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들을 또 해볼 수 있고요. 접근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예를 들면 발성 연습을 잘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서 노래에 적용시키려고 노래 연습을 했더니 너무 잘안 되고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었을 때 다시 발성으로 돌아가서 발성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발성 연습을 좀 하다가 노래 연습을 좀 해봤는데 좀 적용이 잘 되는 것 같고 느낌을 알것 같아 해서 노래 연습이 좀더 연장되고 좀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 노래 연습과 발성 연습을 잘 적절히 섞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연습 패턴을 시간을 어느 정도 나누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네. 정해진 건 당연히 없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 30분 정도 정말 집중해서 훈련하고 또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쉬고 또 2, 30분, 40분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좀 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쉬고 하고 쉬고를 잘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면 몇 타임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에는 조금 지나고 나서는 또 이제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또 휴식을 취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네.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연습에 있어서 학생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하는 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답답한 거죠 학생 입장에서 제가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근데 그 느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그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정말 이해하고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야 제가 깨달은 건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또 예를 들었듯이 어떠한 방향이 있습니다. 후드를 내리고 뭐 소리를 내는 게 있다라고 치면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제시해주고 그 길을 결정 지어주는 사람은 역시 코치예요.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코치가 어떠한 식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거에 맞게끔 내가 이해를 했다면 머리로라도 이해를 했다면 당장에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지라도 계속 그걸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느낌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해주고 꾸준히 틀리든 안 틀리든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다 과정 중에 하나니까 틀리더라도 계속 그거를 뭔가 연습을 열심히 해주고 소리를 내주고 해주면은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조금씩 변하게 되고 하다못해 잘못 연습했더라면 잘못된 대로 방향이 흘러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 다시 피드백을 받을 것이고 올바르게 했다면 또 무언가가 변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친구들을 봐보니까 연습을 잘안 해요. 연습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겠어서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서.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 하는 것들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불안하고 왠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씨 진짜 하기 싫다, 잘 모르겠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조금 틀리거나 조금 모르겠더라도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아는 것들과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강좌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너무 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쵸? 제가 뭐 대단한 걸 오늘 강좌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겪었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봤던 많은 사람들의 연습 형태를 보았을 때 진짜 진짜 답답한 게 많았어요. 제가 반대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까 멈 얘기를 했는데, 멈이란 발성이 있어요. 그럼 멈이란 발성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쳐볼게요. 그럼 제가 그분께 대뜸, 자, 왜그 연습을 하시나요? 왜 멈을 하시나요? 멈을 해서 무엇,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어떤 거를 본인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뭐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더라도 과연 몇 명이나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맞게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라고 해서 하지만 전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대단한 이해가 아니고요. 뭐 우를 하라는데 그 우를 하라고 한 이유가 내가 후드가 너무 높으니까 후드를 좀 내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발성법을 추천을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적어도 정말 요만큼의 개념이라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래 나중에 고카피 강좌 때 얘기할 거지만 노래도 똑같아요. 내가 노래를 무작정 많이 듣고 음정 박자 익혀지죠. 비슷하게 따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래 실력이 늘 수는 있지만,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건더 디테일한 고카피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 노래를 카피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작정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반복해서 그거를 다음 레슨 시간 때 가지고 와서, 제가 그런 학생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너 무슨 노래 연습 어떻게 한 거니? 뭐 했니? 많이 듣고요, 많이 불러봤어요. 뭘 어떻게? 어떤 부분을? 너가 현재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한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많이 불러봤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어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에게 맞는 그 연습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목표와 그런 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에 어떻게 공감들 하시나요? 재밌는 거는 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야, 너뭐 쪼가서 이렇게 해서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 너 연습 제대로 잘해와봐. 그랬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갔어요. 연습했습니다. 다음 주에 왔어요. 연습 많이 했어? 아, 글쎄 잘 모르겠어요. 자, 해보자. 따라라라라라 했어요. 똑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공부, 노래, 운동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운동이랑 노래가 이 발성훈련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진짜. 끈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정말 마냥 추상적이고 정말 왜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방법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여담인데, 아까 전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성대를 접촉을 잘못 시키던 사람이 성대 접촉을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이 긁히는 느낌이 나거나, 그래서 기침이 막 나거나, 간질간질, 여기 성대 쪽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생각해보면, 어? 뭐지? 이거 하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긁히는 느낌이 나거나, 성대가 간질간질한 느낌은 성대 접촉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는 초보자분들에게는 거의 누구나 다한 번씩 생기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연습을 했을 때, 성대를 접촉시키는 걸 했을 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목이 왜 그러지? 내 목이 왜 긁히지? 나왜 간질간질하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방향을 바꾸겠죠. 근데 그게 바로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올바르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지금 예시 드는 거는 진짜로 올바르게 한 거를 말하라는 겁니다. 진짜 올바르게 했을 때를.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왜 성대 접촉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없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크게. 첫째, 원래 성대 접촉을 잘하는 사람. 둘째, 올바르게 성대 접촉 연습하고 있지 않은 거. 네. 성대 접촉하는 훈련을 진짜 빡세게 하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씩 그런 걸 경험합니다. 진짜로. 저 진짜 제가 보기에 다 그랬어요, 다. 제 동료들, 제자들, 이렇게 다. 어쨌든, 그래서 올바르게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지막 이 말.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 훈련하면요, 잘못 반응하고요. 올바르게 훈련하면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습에 대한 개념을 진짜로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반복하는, 무식하게 하는, 많이 하는, 연습만이 다 올바른 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올바르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습에 대한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